안 쓰는 잘 안 가는 바를 찾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볼 거예요. 이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좀 아담한 규모의 그리고 제가 진짜 안 가봤던 그런 장소를 좀 찾았는데 어디냐면 글리머 브룩.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이 도로가 이렇게 국도가 이렇게 쭉 나 있고 그 영화 트와일라잇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그런 도로 같은 느낌? 엘릭서와 물약이라는 여기는 바고요. 이 필수 조건들은 다 채워가지고 여기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꿔볼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정말 특색이 없죠. 너무 특색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일단 지워보고 외관은 요런 거는 뭐 다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지붕도 지붕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 눈이 안 쌓였을 때도 눈 온 것처럼 좀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시골에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있어가지고 살짝 이파리가 하얘진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포토존. 포토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사진 찍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선물을 가득가득 놔드리겠습니다. 이 창문 여러분 무료로 업데이트 됐나봐요. 와. 와 너무 잘 됐다. 그럼 모스키노를 살 이유가 없잖아. 너무 예쁜데? 업데이트 된 기념으로 요거 써보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창문으로 트리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여름이가 밥을 해줄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주방 만들어주려고요. 그래서 바에 와가지고 요리를 직접 남자친구 시마에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코티지팩에 있는 주방 카운터. 제일 예쁘네요 이게. 여기서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못 나가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면 안 되니까 문을 잠깐 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가 원래는 이런 명성이 없었는데 약간 온앤오프 느낌으로 이제 여기 오시는 파티에 초대되는 분들이 뭐 저의 팬 미팅이 아니라 그냥 약간 여름이 팬미팅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오시는 분들은 이게 팬미팅인지 뭔지 모르고 크리스마스 파티구나 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여름이 팬미팅이다. 보면은 여기 지하실에 제가 손님들을 귀빈들을 지하실에 모셔놨습니다. 나름 손님이라는 느낌으로 샹들리에도 이렇게 놔드렸고요. 그리고 욕구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과 그리고 2층 침대를 두 개씩이나 놔드렸습니다. 완벽하죠? 이미 감금하고 계셨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름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겠죠? 아 여름이가 걸음걸이가 이게 너무 건방져졌는데 이런 걸음걸이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요. 우아한 걸음걸이로 누가 벌써 나올 오고 계실까?
밥 차리고 부르면 어 누가 벌써 어 벌써 벌써 나오고 계세요. 어머 어머 어 징그러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니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가고 싶은가 봐. 자꾸 문 쪽으로 슬금슬금. 어, 이거 봐.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문도 아마 이 20명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이분들 다 올라오면 또 다 사라지겠는데, 연기처럼? 아니, 오늘 여름이 팬미팅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어디가. 너 누구야? 이러려고 했는데 소박이가 이러고 있었네. 제가 어떻게든 힐링 그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 어, 팬미팅인지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사인 하나 해드릴게요. 어? 아 미미님 너무하시네. 제 사인 안 받았어. 미미님은 안 받았지만 찌용님 받아줬어요. 반가워요. 팬미팅인지 모르고 오셨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하신다. 와 진짜 복잡복잡하다. 근데 좀 외롭네요. 아무도 제 주위에 오지 않네요. 아까 저 팬이라고 하셨던 분들 뭐하고 계시죠? 네? 아 그러면 저랑 트리에 불 켜요. 아 트리에 불도 혼자 켜는 거야? 장식하기 오너먼트 빨간색과 골드. 아 뭐야 왜 같이 하기 안 떠. 네 여러분 저 혼자 할게요. 혼자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레스토랑 느낌 난다. 그죠? 제가 디제잉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제 주위로 모여들어주겠죠? 오 오는 것 같아. 오 어, 내 주위로 막 몰려드는 것 같아. 아니, 뒤로 오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어때요? 힙하죠? 오. 자, 더 구경하실 분 없으신가요? 오. 오, 느낌 있는데? 잘 어울린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랑.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데, 제가 디제잉 하는데 구경도 안 하시고. 아, 춤은 추시네. 춤은 추시는데요? 하지마. 아, 이거 구경해. 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 너무 우아해. 너무 잘 어울려. 어머. 멋있어. 아, 가을이는 이 파티장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양이처럼 쭈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가을이가 제일 귀엽네요. 아유, 누구 엉덩이야? 누구 엉덩이야? 아, 송송님 엉덩이. 어머 웬일이야. 얘 뭐야 얘네 뭐야. 수박이 너무 귀엽다. 졸린가봐. 언니들이 안 돌봐줘가지고. 아 여러분 왜 그러니까 우리 수박이 밥도 못 먹게 하고 안 돌봐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 쓰리샷. 언니들이 잘못했네. 우리 이렇게 귀엽게 옷도 입었는데 별로 아까 놀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고 귀여운 강아지도 있는 이 파티장에서 남아있을 것인가. 얼마나 누가 먼저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있어봐 수박아. 엄마가 펜 좀 껴안고. 어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어 NPC가 먼저 나갔다. 어 아무도 안 나가잖아. 자 이렇게. 어 누구야. 호피님 어디 가세요? 냅다 나가시네.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어요. 여름에 여기서 눈사람 만들자. 은하님 사인해드려요? 은하님 어딨어? 딱 한 분만 해드릴게요. 은하님 나 방금 봤는데? 아 여깄다. 아 은하님 지금 여기서 화장실에 계셔가지고.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어 이렇게 다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네요. 쨔유닝님이랑 호호포님 밖에 나오셨다. 여기서 여름이가 눈사람 만들면서 누구 나가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여름이 걸음걸이 봐다 저거 진짜. 이렇게 오 분위기 있어. 여기 마을 진짜 예쁘죠? 뽀삐님만 가셨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뽀삐님 아까 전에 수트 입고 있었거든요? 미팅 있나봐요. 뽀삐님 다시 오셨다고요? 어? 안 가셨어 아무도. 감동이야 여러분. 너무 감동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어.